경우는 이제 다리를 이쪽으로. 오케이. 이거는 어떡할까? 다리만 제스처는 다리만. 로는 로우 지금 돼요. 방향. Right side, side, side row. Right side, middle. 다리가 너무 무거워. 사이로. 다리 늘어. 그럼 너도 무거워? 오케이, 저쪽 보고. 여기가 앞이로 해갖고, 이거는 들어가. Right back low. 자, 이야! 아, 경고도 이제 하인 붙어있어. 그래서, 앞에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저 친구들 보라고. 저를 봐서 안 찍어. 원위치. 너는 지금 여러 대가 불편하니까 안 할 거야. 제스처에서는 그, direction하고 레벨이 있지. 디렉션은 앞이냐 옆이냐 뒤집고 레벨은 로우냐 미들이냐 하이냐지. 어? 그거의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오케이. 팔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포인트 오브 어태치먼트라고 그래. 해봐. 어때? 달려있는 포인트라는 거야. 다리 들어봐. 달려있는 포인트. 그래서 팔, arm gesture의 point of attachment는 어디야? Shoulder joint. Shoulder joint. 다리 leg gesture의 point of attachment는 어디야? Hip joint. Hip joint. 오케이? 그리고 point of attachment하고 이 바깥에 이게 끝에를 뭐라냐면 free end라고 해. Free end. Free end. 프리가 뭐야? 자유롭다잖아. 자유롭지. 그 end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int of attachment and the free end. 그 관계에 따라서 그 gesture의 direction과 level이 결정이 되는 거야.